여로 폭바. 얘들아, 여러분, 지금 말이지, 대만에서 지금 오늘 어저께 진호 형이 준우승을 하고 회식을 한 다음에 단체로 축하 파티를 하고 집에 가서 잔 다음에 오늘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사실 낮에 일어났지. 낮에 일어나서 대회를 하나 참가했는데 탈락했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대만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스린 야시장에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지금 대만 버스를 탔어. 대만 버스를 탔는데 오늘 또 나와 동행해 주실 분은 함께 오늘 대회에 나가서 탈락한 알렉스 형님께서 또 둘이서 오늘 스린 야시장을 갈 거야. 자, 여러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스린 야시장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실 알렉스 형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형님. 알렉스 형님은 또 이게 네거티브야. 중국말이 또 되셔가지고 제가 오늘 어렵지 않게. 괜찮죠? 저 오늘 편안하게 여롯바. 예, 팝하고 많이 이용해세요. 아, 팝하고. 팝하고.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너희들도 한번 같이 구경해보도록 하자. 도움이 될 거야. 분명히 다음에 대만 여행에 도움이 될 거야. 렛츠고! 나 대만 와가지고 쇼핑한 거 하나잖아. 이거 하나 샀어, 대만 와가지고. 쿠팡보다 싸길래. 어우, 막 그냥 언제 건너야 되는 거야? 이거 신호등도 없어. 자, 스린 야시장 입구인가 봐,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 거기처럼 돼 있네. 뭐 이대나. 너도 먹을 거야? 네, 하나씩 먹죠. 메추리 뭐죠? 메추리 꽃이? 메추리할 꽃이. 메추리할 꽃이. 메꾸리 꽃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맛은 없네요, 저 메추리 그냥. 네. 뽑기 하는 데도 있네. 게임하는 데도 많아. 네, 뭐 게임하고. 원래 한국도 야시장에서 옛날에 아시죠? 게임하고. 그렇지. 막 빙고하고. 옛날에. 여기도 그런 데가 좀 있나 보다. 와, 여기 사람들 엄청 줄 서 있어. 뭐지? 뭐 파는 거지? 아, 맛있겠다 이거. 줄 서서 먹네.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뭔진 모르지만 일단 줄을 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줄을 서가지고 지금 막. 자, 바로 먹어볼게. 내가 바로. 52. 바로 먹어볼게. 야, 이거 무서운데요? 꼬치가 있는데? 오! 바베큐네요, 그냥. 데리야끼 소스 무친. 근데 원래 대만에 오면 지파이 먹으라는데 지파이 진짜 보셨어요? 어떤 거? 지파이. 아예 안 먹어봤어. 그거를 무조건 먹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니, 저 양념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 대만에서 먹는 떡볶이. 대만에서 먹는 떡볶이 어떤 맛일지.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손이 험하게 오기 전에 한번 맛을 한번 먹여줘 보세요. 오케이. 우리가 손이 없어 지금. 야, 다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부터. 뜨거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말이 안 돼. 얘들아, 말 안 된다. 바로 이 맛이다. 길거리 떡볶이 이 맛. 이 맛있네. 대만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기가 막혀. 와! 야, 대만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 떡볶이였다, 얘들아. 밥 필요 없다. 안양 떡볶이였다.
야, 쓰린시장 안양떡국이 무조건 먹어. 하나 더 먹어볼게. 입에 묻히고 먹는다. 너무 맛있어. 너 얘들아, 말 안 되는 맛이다. 떡국이가 제일 맛있다.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잠깐 쉬면서 먹어보도록 할게. 나 지금 다 먹을 거야, 저거. 야. 맛있어요. 맛있다. 양념이 딱 길거리. 양념이 또 맵지도 않아. 매울 것 같은데. 와. 아, 이 양념 씨 싸갈 것 같다. 호텔로. 제일 맛있는 걸 찾았네. 쓰린 야신장 안양떡국이 꼭 먹어라 진짜. 얘들아, 자, 해본다. 알렉스 형과 내가. 이 거리를 걸어야 돼. 얘들아, 이거 하나 탔다. 야, 와서 할 만해. 자동차 선물 줄게. 누구든.